여기서는 그냥 나왔다 들어가요. 다시 나왔다 가고 들어가. 그 다음에 어저 광고 터진다네요. 공독이 좀더 고용해야겠다. 공독이 이따가 더 고용할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D가 어느 쪽이었지? 이쪽인가? 이쪽이구나.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와서 이 한 바퀴 돌고 똑같이 내리고 D를 여기 놔두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안 되는구나. 그러면 D 다음에 씁시다. D 다음에 쓰고 C 아 B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똑같나? 안 되네. 똑같네. 그러면 이쪽 꺾지 말고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B 하고 또름 위로 이쪽으로 그 다음에 D 그리고 또 올라가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아 올라가면 겹치나? 겹치네. 아 D 쓰고 싶은데 D 쓸 기회가 안 오네. D가 이게 롤코스터 2에서는 E도 있거든요? E는 반대쪽으로 꺾이는 거야. 근데 원은 이게 하나밖에 없네. D 쓰고 싶어 그래도. D 여기다 쓰고 아니야, 디오 쓰지 말자. 아직은 D를 쓸 때가 아니다. 여기서 C 하고 여기서 꺾고 그다음에 D가 반대쪽. 아, 처음에 회전을 잘못했어. 반대쪽으로 시작했어야 됐는데. 여기는 공중 분수 만들어야지. 아니, 여기 미니골프에서 누가 골프공을 그렇게 세게 쳐요? 미니골프야, 이거 미니골프. 미니골프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두 사람 보트 또 탔네요, VIP. 보트 진짜 좋아한다. 또 보트 탔어. D? 아, D 이쪽이지? 아. 이렇게 하면 D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하자. 롤코 1하고 2는 그래픽은 똑같아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추가된 게 너무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확장팩 수준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늪시다. 그 다음에 입구랑 출구 그리고 하나 둘 이거 대기 좀 길게 해줍시다. 아 너무 길다 너무 길어. 이렇게 해주고 밑으로 한칸 늘고 옆으로 빼서 이쪽에 이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얼음을 받고 이걸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오픈하고 색을 이거 얼음색으로 잔디색도 바꿀 수 있나? 이거 바꿀 수 있네? 얼음 모든 게다 얼음이다. 모든 게다 얼음. 너무 얼음인가?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수치 별로 안 나와요. 수치 안 나와도 상관없어. 아 근데 안 보이는 건 맞는데 안 보이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은 그이 녹일구 자체가 뭔가 이렇게 빙상 위에서 골프 치는 듯한 컨셉. 그다음에 이렇게 다듬어줘.
다듬는 거 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만 해, 이렇게 해주면 돼. 그냥 뾰족뾰족하게만 해주면 돼. 그냥 이거 동시 접속자 늘릴 수 있나? 안 되네. 그럼 이게 동시 접속자가 어떻게 측정되는 거지? 그냥 알아서 제어해 주나? 아 이거 그니까 그 얼음성이야. 얼음성 그 다음에 아 이거 맞다. 딴 거 카라이드 썩지 말고 이거 썩자. 헬기 말고 또 없나? 적당한 거? 헬기 낫다. 헬기는 이쪽에서 하자.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지? 섞기 힘들겠다 좀. 그러면은 헬기 말고 이거 해봅시다. 이거 한 번도 안 지어봤거든요. 이거 내가 엄청 되게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높이 조절이 안 돼요. 높이 조절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높이 조절도 안 되는 데다가 이게 높이 제한도 엄청 빡세. 심각하게 빡세. 이거 다 이렇게 높여줘야 돼. 그냥 주위 도는 걸로 합시다. 근데 이게 다 올려야 되네 이거.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와 이것도 안 돼 높이가. 단은 붙이자. 생각보다 너무 심한데? 이렇게 하고 이건 터널로 하자. 아 여긴 터널이 아니고 여기가 터널이. 터널은 있어야 돼요. 터널은 있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꼭대기에 얼음성이 있어요. 진짜 얼음성 이거 열고 그 다음에 막 이런데 이글루 같은 거 놔두고 여기 집 같은 거 놔두고 여기. 아니야 이거 어울리게 할 거야. 기다려봐. 군데군데 이런 거 막 해주면 돼. 이거 그냥 깔아줘요. 이렇게 철조망. 예전에 내가 썬더락에 철조망 했던 거 있죠. 그것처럼 이거 지금 막 깔아줍니다. 불 없어요. 불 2에서 생겼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잠깐만. 평지에만 되나? 평지에만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잠깐 이렇게 내리자.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울 거야. 아닌가? 이상한가? 눈사람도 놔두고 그 눈사람은 여기다 놔두고. 아 여기 경비원이 너무 없구나. 잠깐만 경비원 좀 고용합시다. 왜 이렇게 없냐 경비원. 돈 모아니까 많이 고용해도 돼. 경비원 20명 고용합시다. 미어원도 더 고용해. 미어원도 10명 더 고용해. 예 얼음복장 아이스로 승인해야지. 근데 눈덩이는 좀 아글고. 이거 눈 결정 있잖아. 눈덩이 좀 이상해. 눈 결정을 이렇게 막 뿌려줘. 군데군데 하늘에서 눈이 막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막 눈 결정을 뿌려줍니다. 결정이 무려 종류가 세 가지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써줘.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눈송이가 내린 것처럼. 이거 좀만 더 뿌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가? 빙수 같은가? 그 다음에 여기 눈덩이 날리는 거 있어요. 여기 눈덩이 날리는 거. 이거 장식으로 이렇게 해줍시다. 눈덩이 날리는 기계. 너무 많다. 여긴 빼자. 여긴 다시 의자로. 의자를 빼고. 휴지통. 사람들 이용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이용해요. 이용 많이 하네요, 좀. 여기 밑에 그냥 마을을 만들자. 여기는 올리고, 여긴 내려.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뿌려줘. 대충 이렇게 막 뿌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뭔가 그냥 마을처럼 보여. 통나무 울타리 막 뿌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상하죠? 그래도 이상하죠? 그래도 이상한 거는 나무로 가리면 됩니다. 나무로 이렇게 중간중간 심어줘요. 나무로 가리면 돼요. 나무, 나무를 이렇게 막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심읍시다. 나무, 나무를 심어서 또 많아 보이게 뭔가 해놨으라니. 나무 이렇게 심어서. 어 좋다. 이거 수치 한번 볼까요? 미니골프 수치 4점. 어 사, 수치 좋네? 4 높네? 이거는 몇이냐? 이거는 2.5. 미니골프 생각보다 괜찮다 수치. 아 이거 스노우맨, 이거 그 스노우맨 있어. 예티는 없지만 이거 여기다 펜저 여기다 올려놓고. 왜 안 올려줘? 펜저 여기다 올리고요. 이거를 스노우맨으로, 얘도 여기다 올려놓고 스노우맨으로. 어디서? 스노우맨, 스노우맨. 산 타면서, 무려 산을 타면서. 어 산을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엔터테인먼트는 몹 같아. 무슨 몹이야. 라임시 게임에서 공무원이야. 공무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리고 아니야, 아타우 아니야. 아타우 아니야. 이쪽에 여기 뭐, 여기 뭐 지으면 좀 복잡하려나? 그래도 뭔가 뚝딱 하나 덩어리가 생겼어.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색이, 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 포트 하나 더 지을까? 보트를 이렇게 짓는 거야. 시내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 둘 둘. 이렇게 해서 물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땅 엄청 올려서요. 여긴 제트스키 합시다. 제트스키, 제트스키, 제트스키를 이글루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일반으로 이글루 없이. 그 다음에 입구랑 초입구랑. 아 이거 또 깨지네. 이렇게 해서 가려 대충. 이게 뭔가 얼음 속에 있는 것처럼 가려 이렇게. 됐다. 안 보인다. 빙산 사이에 있는 거야. 빙산 사이에.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기줄을 하나 둘 셋 둘. 아 이게 난 처음에, 아 예전에는 이게 타고 막 나갔거든요 밖으로. 근데 괜찮더라고 몇 번 해보니까. 그 다음에 색깔 다 다르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재밌어. 보트 2는 파란색하고, 보트 3은 초록색하고, 보트 4는 보라색하고, 5는 검정색하고, 6은 흰색 하자. 어, 됐다. 그 다음에 분수가 있어야 돼. 분수.
분수 하나 딱딱 그냥 그 다음에 잠깐만 꽤 멀리 나가네?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서만 헤매진 않겠지 설마 저기까지 가서? 아니 죽은 사람 왜 자꾸 물어봐요? 죽은 사람 왜 물어보는 거지 도대체? 나 저번에 어제 방송하는데 어제가 아니고 언제 방송했지? 최근에 방송했을 적에 누가 딱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몇명 죽었냐 이러는 거야. 아니 너무 당연하게 오늘 몇명 죽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황당해가지고 내가 무슨 죽이는 방송이냐고 이게. 관람차가 저게 왜 야해요? 뭔 소리야 저건 또. 관람차가 야하다는 것도 뭔 말이야. 그 이거는 오래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오래 했었으니까 그거는. 오래 했잖아 그거는. 어? 뭐라고? 어디에서 다 죽은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유령의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거 자체가 사실 거대한 유령의 집이란 말이야. 관람차 이게 왜 하야해? 이게 뭐 하야해? 뭐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보이면 이게 야하게 보이지?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야하게 보이는 거야? 아 이거 개박이 안 되냐? 이게 개박이 너무 느려. 이거 개봐야 됐네. 이거 지을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짓자. 하나, 세 개를 연속으로 짓는 거야. 이렇게 고장 났네. 그 다음에 이게 딱 올려서 뭐가요? 뭐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로? 아이고, 잘못 지웠다. 있고, 줄고. 그리고, 있고, 줄고. 그리고, 있고, 줄고. 그 다음에 영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아니, 두 가지밖에 없네? 여러 가지인 줄 알았는데 두 가지밖에 없었어. 뭔가 좀 건물 형태 같은 걸 만들어 줍시다. 이한 칸도 못 내겠니? 여기구나 최대가. 이렇게 DVD 방이야. 4D DVD 방이에요. 4D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다 테스트 돌려주고 테스트. 그 다음에 대기줄은 두 칸씩밖에 못해요. 길게 하고 싶지만 좀 힘들어. 이쪽으로 빼서 대기줄 하나 둘. 아니 모든 게다 야하대. 모든 뭘 지어야 돼 그러면은. 놀이공원에서 도대체 뭘 지어야 돼? 모든 거다 야하다고 하는데 뭘 지으라고. 테마 개발 다안 됐어요. 개발하는 거 한참 남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어. 그다음에 길 저쪽까지 입시다. 나왔으니까 아 이럴 줄 알았어. 제트스키 또 출구 못 찾는다. 제트스키 아 이거 왜못 들어오지 여기로? 아닌데 들어오는 애들 있는데. 멀리 못 나가게 처리해줘야겠다. 그래서 이게 이 멍청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래. 땅을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 이렇게 줍니다. 아이고, 잘못했다. 이 지형을 이렇게 올려서 카드를 양식 세우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 울타리 왜 안 들어오냐 얘네. 얘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얘 들어왔다. 됐다. 됐죠. 아 뭐야, 얘 안 나갔네. 안 들어왔네. 들어와. 얘 들어오면 돼요. 얘 들어오면 들어오겠지? 들어온다.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네. 아씨, 나가네. 어, 얘 들어올 것 같아. 아니네. 어, 얘 지금 길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 같아. 안 들어오나? 아, 마이크를. 아, 얘 닫고 열자, 그냥. 닫고 열면 돼, 그냥, 사실. 닫고 엽시다. 이거 문 닫았다가 다시 열면 돼요, 그냥. 문 닫으면은, 강제로 닫으면은, 그냥 애들 저 출구로 순간이동이 돼요. 순간이동 돼, 출구로. 죽인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죽인 거 아니야. 출구로 순간이동 됐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됐다. 이거 이제 오픈합시다.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외딴 곳에, 외딴 곳에 있는, 외딴 곳에 있는 거야. 되게 재밌어 보여. 캐스, 이거 내가 지은 건데. 왜 내가 지은 거 못 믿지? 근데 내가, 뭐야. 여기 왜 짓다 말았지, 내가? 여기 그게 없네? 내가 지은 거야, 내가 지은 거. 여기 풍경이 되게 좋지 않아요? 화면, 여기 바깥에 딱 정면에 이게 보여. 정면에 이게 물 워터 슬라이드 딱 이게 보이네요. 정면에서 정면에서 이게 딱 여기 튜브 이렇게 물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네. 물 사이 이거 물 사이 구멍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네요. 이거 벌써 출발했어. 출발했어. 여기 좀 잘 나가는데? 여기자. 여기 얼음 건물을 만들자. 아, 왜 그래? 이거 이상한 이모티콘. 저 이모티콘 왜 달리는 거야? 이거 2층으로 만들까? 2층으로 하자. 너무 잘 나가는데, 생각보다? 여기까지 내릴 수 있나? 아, 여기다. 딱 여기다. 여기를. 하나. 여기도 이게 모션 시뮬레이터가 되게 좋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가성비가 되게 좋아. 여기도. 아, 여기도. 이게 그리고 두 칸밖에 안 차지하잖아. 두 칸밖에 안 차지해서 진짜 좋아. 입구 출구.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영화, 다른 영화. 영화 종류가 왜 두 개밖에 없을까? 아, 뭐야, 잘못 선택했나? 아, 이거구나. 스릴라이더스. 이게 되자. 테스트 다 돌려주고. 거대한데, 되게? 거대해졌어. 엄청나다. 옆에 이거 삐죽 튀는 거 이상하니까 여기도 해줘야 돼, 이렇게. 가려줘야 돼. 여기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 여기. 너무 조용해, 여기. 그리고 대기줄 여기 한 칸만 할게요. 공간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 칸만. 헷갈린다. 층으로 만드니까. 원래 내가 예전에 층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롤코 1, 2 할 적에는 층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1은 힘들다. 됐나? 됐다. 됐어요.
여기 그리고 복도처럼 별 의미 없는 이런 길 만들어주자. 복도같이 보이게. 복도 같은데 진짜? 이렇게 하니까? 복도같이 생겼어. 그 다음에 이거 엽시다. 이것도 열고. 그냥 건물처럼 만들게. 이거 건물처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산장으로 만들자, 산장. 산장으로. 그리고 여기도. 아, 이게 지붕이 그 탄광 테마가 개발되면 지붕이, 아, 탄광이 아니네? 아, 정글 테마다. 정글 테마 개발되면 이거 나무인데 약간 다른 색 나무 생기거든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걸로 괜찮겠다. 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괜찮겠다. 아, 이게 낫네.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면 되겠다. 오, 멋있어. 멋있는데? 근데 이것보다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 너무 벽이 많이 보이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합시다. 약간 심플하게. 오, 멋있다. 멋있어, 눈에 들어. 여기는 이걸로. 그 다음에 갈색으로. 이걸로. 오, 멋있다. 멋있다. 그리고 우타리 눈에 있어. 어, 멋있는데? 멋있다, 멋있다. 인기 많네요, 여기. 그 다음에 저거 뭐야, 배너 설치해줘야죠. 배너, 배너가 종류가 굉장히 많어, 사실. 이거 해줍시다. 이쁘마다. 이거 돈 무한맵이에요. 가격 못 올려. 돈 무한이야. 가격 개념이 아예 없어. 그 다음에 201. 그리고 호수 해줘야죠. 202. 그리고 203. 204. 205. 206. 왜? 모텔 아니야, 모텔 아니야.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의자 좀 깔아놓고, 여기는 의자 깔아놓고, 휴지통도 여기 끝에 깔아놓고. 어, 멋있는데? 굉장히 멋있다. 어, 진짜 멋있다. 맘에 들어. 여기도 전경이 너무 좋아요.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 정면에 보이는 게. 풍선가게 지금 있나? 풍선가게 개발이 안 됐어요. 풍선가게 개발이 안 됐어. 아, 맞아. 여기 팝콘가게 있어야지. 맞아. 팝콘. 영화관이니까 팝콘가게 있어야지. 여기 맨 끝에 자판기. 팝콘 자판기. 팝콘 자판기야, 여기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잠깐, 팝콘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팝콘은 위에다 올려야 돼. 풍선가게 개발이 안 됐다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칸 내리고. 화장실을 여기다가. 됐다. 오, 좋다. 팝콘?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무슨 말이야, 영화관이야. 근데 이거 입고 좀 거슬리니까 검은색이 좀 잘 어울리는 거 없나? 아, 이거하고 그냥 검은색으로 바꾸면 되나? 이거 검은색 바꾸면 돼. 아, 이거 커튼 같다. 영화관 커튼 같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검은색에 이거 좀 칙칙한 빨간색. 이거 하면은 약간 커튼 같아, 영화관 커튼. 이런. 영어 커튼. 이거 말고 이걸로 하자. 이걸로.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것도 이걸로. 캔버스. 이걸로. 아니, 영화관 뒤쪽에 커튼 있잖아. 이거 그게 뭔 소리야. 원래 이렇게